오늘은 광안 아들길 8코스 철새 보러 가는 길을 걷습니다. 초지진부터 그놀이 돈대까지 약 15km 정도를 걷는데요. 바다를 왼쪽에 두고 험한 절벽 허리에 나무 덕극길을 놓았고요. 들고 나눈 물길 위에 부드럽게 휘어진 황산도 덕극길은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느리게 걷고 싶은 바다 위의 길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철새는 볼 수 없지만요. 해안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갈대길과 드넓은 갯벌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광과 바다가 품어온 생명에 경외감이 솟는 길입니다. 아, 못 빠질 갯벌에서 정말 잡고 있는가 봅니다. 뭐 잡고 있어요? 중산도 업산장인데요. 큰 배 모양의 건물에 선조들이 운영하는 10여 개 식당들과 승업증이라고 합니다. 아, 부산 갔는데 한 사람 더 축하합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이것은요, 정말 가족끼리, 연인끼리 이 코스도 차분하게 한번 항상 둘레길만 돌아도 좋을 것 같네요. 갯벌이요? 엄청 갑니다. 한도 안 보입니다. 화장실 표시는 없는데요. 화장 길이. 아, 멋집니다. 우리 아들이 나오셔가지고 다들 밥을 주고 있는데 너무나 가정스럽고 보여줬습니다. 땅콩이랑 마디는 엄청나게 마디는 땅콩 됐으니까 이 화장도로보단 그 갯벌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길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진행을 합니다. 해안길 따라가는데 그늘이 좀 없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땀 좀 흘리겠는데요. 이게 바닷물은 언제나 들어오나요? 억울하잖아. 아, 작년에 제 몫을 다 했다는 우리 허수아비가 지금 갯벌에 물이 차면서 얼마나 멋있을까요? 네, 이곳은 하묵계 쉼터인데요. 하묵계라는 이름은 아래쪽 검은색의 갯벌이란 뜻으로 지어진 갯벌의 이름입니다. 돈대는 하강암을 이용해 정사각형 모양으로 쌓아 올렸고요. 대포를 올려놓는 받침대는 4개 설치하였는데 비교적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성의로 낮게 쌓은 담의 일부가 유일하게 남아있어 1998년에 완전 복원해 놓았다고 하네요. 이제 정점까지 4km가 남았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풍경과 겨울에는 철새 도래지인 동검도 주변에서 제 두려움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남단 해안 코스입니다. 어서 오시죠. 사실 화장실 보기 힘듭니다. 하수호는 왜 엎어져 있을까요, 간판이? 이 통에는요, 젓갈이 만나게 이걸 하고 있을 겁니다. 선두리 포구를 지나면 그놀이 저수지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환상적인 갈대 뚝방길이 이어집니다. 그놀이 돈데 0.88km 남았습니다. 분호 왕새우 양식장인데요. 사해준 데도 그가 나중에 팔콧을 함께 주셨답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분홀이 돈대가 손에 잡힌 듯 바로 보입니다. 제 분홀이 돈대로 왔습니다. 강화도의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매우 넓으며 자연의 지형을 이용하여 쌓았기 때문에 평면이 반달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곳에 문을 설치한 예각 포대로 관아에서 돈장을 따로 두어 관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띄었다고 합니다.